여러분 안녕하세요, 인사입니다. 오늘은 문정 법조단지 건영아파트 정유소에 나와 있습니다. 오늘은 동탄 이 신도시에서 잠실을 이어주는 하성의 최초 공공버스 G6009번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고속도로를 지나다니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착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. 이 G6009번을 타고 문정법조단지 건영아파트에서 동탄 테크노밸리까지 타보겠습니다. 이제 외곽순환 고속도로에서 경부고속도로로 진입을 합니다. USB포트 충전포트가 있는데 순전 USB포트인데 각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었지요. 서울 톨게이트를 통과합니다. 이제 동탄으로 갑니다. 이제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계속 가보고 있습니다. 차고 창문에 가려져서 불편하긴 합니다. G6009번이나 화성역의 버스들은 느리게 다녀서 고속버스들이 추월하는 걸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기흥휴게소를 지나서 기흥IC로 진출을 합니다. 기흥도탄IC로 진출하진 않습니다. 기흥IC는 동탄 이신호시 방향으로 진출할 때 버스들이 가지만 많이도 막혀서 버스가 기흥도탄IC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. 화성동탄 사시는 분들은 공감할 겁니다. 기흥IC 회전교차로는 새벽 빼고 항상 막힌다는 것을요. 오늘은 화성동탄2에서 잠실 가는 G6009번이었습니다. 차라리 강남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